떨어졌다 떨어졌다. 이래서 말도 좀. 올해도 틀렸네. 속옷도 깎으면 안 돼. 맞아. 속옷도 갈아입으면 안 돼. 아유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. 아 말도 안 돼. 야 여유 있다 이날도 그냥 루틴대로 다 하네. 시험 당일날 저거라고 있다고? 저거 계산해서 일어났잖아 저 씨가. 내가... 어머머 얘 좀 봐 어머머. 난 내가 더 떨려. 어 시험 볼 때. 먹어줘야지. 저 이빨에 달라붙어가지고 집중 안 되겠네. 네 거 아닌데? 어버꾼배? 왜 아빠 합격 가세요 해줘. 아빠 합격 가세요. 아빠 합격 가세요. 갔다 올게. 이제 조용하네 오늘. 합격하세요. 눈치는 있다. 붙으세요 아주. 이런 날 괜히 건드리면 안 돼. 합격갈창. 네. 합격갈창은 뭐야? 갔다 올게. 근데 너무 여유롭다. 나도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진짜 필요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갔어. 30분 일찍 간 셈이죠. 거의 출제자의 포스인데 저거는. 아니 거의 감독관이지 감독관. 감독관. 어디 감독 한번 제대로 해볼까? 여유가 있어. 어머 셀카도 찍는 거 봐. 어머 어머. 이거는 붙겠다. 날 좋네. 오답 노트. 야 이 모범생이네. 오답 노트가 제일 효과 많이 봤어요. 여유 여유. 진짜 여유 있다. 전교 수석들이 저래. 맞아. 진짜 잔 거요? 어머 어머 뭐야? 신분증. 뭐? 어? 신분증?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? 못 들어가. 그럼 어떡해? 그럼 시험 못 보는 거야? 그러니까 아침에 피곤하거나 조금 문제 틀린 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다 내가 계획한 상황대로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. 저거 할 시간에 신분증이나 그러니까. 그래서 오늘은 되는 날이다. 확 에코백 챙기고 엽도 하나 먹고 합격갈창. 신분증! 이러면서 깼어요. 신분증! 신분증! 뭐 가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졌지 저는 뭘 안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. 그러니까. 손님이 왔을 때 숟가락이 놓여 있어요. 네? 저는 샴푸가 한 번도 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. 그럼 떨어졌으면 어떡할까? 떨어졌으면. 절 떨어진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상한 이 긴장감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한순간에 바로 매니저님한테 바로 얘기를 했죠. 갖고 왔다. 그 성수동에서 희경동까지는 그나마 가깝잖아요. 지금 SM에 신분증 있어? SM에 여권이 있으니까 저희는 기자 이런 것 때문에 여권이 있어 다행이다 진짜. 그러니까 나도 회사에 여권 회사에 있어. 너무 여유 있다 했어. 아 나 진짜 이런 적 처음인데. 어디 가서 파우제라고 그러지 마. 감사합니다. 신분증도 안 챙기면서. 나도 신분증은 챙겼다. 그럼. 시험 못 봤지. 아보카도 썰 시간에 그 챙겨야지. 나 소문자 제이로 불러줘 이제. 우와 멋있다. 국가 자격 신분증. 어우 10분 남았어. 어떡해. 미쳤어 진짜. 아 지겨워. 아 못 살아. 어 긴장되겠다. 어쩐지 아 운수가 좋더라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 막히면 끝이에요. 미치.
안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 먹었네. 저럴 때일수록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돼. 아, 그 순간에 정말 스스로한테 마음속으로 쌍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커피 내려. 알도 없는 안경 챙겨. 너무 스스로를 자책했죠. 바보 멍청하고. 공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못 보게 생겼다고. 그 수능날 수능표 안 들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막 아니, 저거 어떻게 안 챙겨갈 수가 있지, 수능날? 그래, 그래, 저거. 울지. 아, 그런 사람 저예요. 아, 미치겠다. 아니, 무슨 이 알도 없는 안경 챙길 시간에 신분증 챙길 거 그런 거 안 챙길 시간이 어딨냐고. 왜 이렇게 패셔니스타로 하고 왔어? 튜닝이 있는 거지. 저건가? 아닌가?